문자 및 읽기 연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기 연습의 목표는 잘 읽기. 그다음에 다양한 문장의 뜻이 무엇인지 추측하기. 그다음에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던 단어가 문장 속에서 무슨 뜻인지 알아보기입니다. 잠깐만요.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Hey, look at this picture. Hey, look at this picture. Hey, look at this picture. 오케이, 그래서 이봐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오케이, 자 지금 여기 헤이에서 마침표나 물음표나 느낌표가 있으면 문장이 끝난 거고요. 여기에 대문자로 써 있는 거 보니까 새로운 문장이 시작된 거죠. 근데 look at의 뜻이 뭐예요? 에헤이. look이 들어간 게 많았습니다, 이번엔. look at은 뭐뭐를 보다였습니다. 뭐뭐를 쳐다보다. 어때 보이다는 look 뒤에 어떤 식이 온 거예요? 그래서 look 어떠니 어때 보이다였어요. 이건 look at이니까 뭐뭐를 보다란 뜻인데 무슨 시예요? 보다, 룩이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다시죠. 근데 문장이 그러면 이거 하다시로 시작했죠. 하다시로 시작하면 뭐할때 쓰는 문장이라 그랬어요. 뭐뭐 해라 라고 부탁하거나 명령하는 문장이라 했죠. 그러니까 이 문장의 뜻은 봐라, 무엇을? 디스 픽처를, 이 사진을, 이 그림을. 그러니까 픽처는 사진이나 그림인데 뭐 나중에 이거 프린트 받아서 받아보면 알겠지만 이거 사진이에요. 헤이, 여봐라. 헤이, 보세요. 이 사진을. This picture. 됐습니까? 헤이, 하다시로 시작하면, 뭐뭐 하세요. 뭐뭐 해라. 라고 시킬 때 쓰는 문장입니다. 헤이, 그래서 여봐라. 이봐. 헤이. Look at this picture. This picture. 안만 길어봤자. It. Look at it. 그거 좀 봐. 오케이, 그다음. Isn't he 이즈니 박지성? Isn't he 박지성? 오케이, 이건 또 무슨 뜻일까? 그는 박지성이 아니니? 그렇죠. 그는 박지성 아니니? 둘이 대화하는 거예요. 친구 둘이서 어떤 친구가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사진 봐 그랬더니 얘가 이즈니 박지성? 이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즈 히 박지성은 무슨 뜻이죠? 이건 아니 뜻이 뭐냐고. 이즈 히 박지성은 무슨 뜻이죠? 그는 박지성이니죠, 이건. 됐습니까? 그는 박지성이니? Is he 박지성? 근데 isn't he 했으니까 뭐 그는 박지성이니가 아니고 그는 박지성 아니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는 박지성 아니니? Isn't he 박지성? isn't he 박지성? 오케이, 그래서 그는 박지성 아니니? Isn't he 박지성? 이즈니 박지성. Isn't he Park Ji-sung? 오케이, 계속해서 Right? He is my hero. Right, he is my hero. Right. He is my hero. Right, he is my hero. Right, he is my hero. Right의 뜻이 많았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무슨 뜻이 됐죠? 무슨 뜻이에요? 라이스에 여러 가지 뜻 얘기해 주세요. 턴 라이트. 오른쪽으로 돌아라. 턴 해라. 돌아라. 오른쪽으로 라이트. 오른쪽으로. 오른쪽이란 뜻도 있고. 또. 엄마인데요. 좀 이따.
이건 바로 지금 또 You're right. 네가 맞다. 어, 오른쪽 바로 지금 바로 그 다음에 올바른 맞는 right의 여러 가지 뜻 오른쪽 바로 지금 네가 옳다 올바른 맞는 여기서 무슨 뜻이에요? 여기 앞에 뭐가 생략됐냐? 네 말이 맞아. You're right. 네 말이 맞아. You're right. 맞다. Right. 그럼 He's my hero는? 그는 나의 영웅이다.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알려줄 건 뭐냐? Right이 맞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원래 뭐 대신 왔냐? 대신 왔죠? 그렇죠? 그럼 right은 영어로 뭐 대신 왔단 말이에요? Yes. He is Park Ji-sung. 이거 대신 왔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래, 그는 박지성이야. Yes, he is Park Ji-sung. Yes, he is Park Ji-sung. He is my hero. 됐습니까?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네 말이 맞다. Right. 네 말이 맞다. Right. 그는 내 영웅이다. He is my hero. Okay.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My hero. 그는 뭐니? 그건 내 영웅이야. 됐습니까? 그럼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그래서 그는 무엇이니 완성시켜 주세요. What is he? 그렇죠. 됐습니까? 그 사람 뭔데? What is he? 그는 내 영웅이야. He is my hero.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예요? 비동사. 비동사죠. 그러니까 he is를 is he 하면 묻는 말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사람 뭔데? What is he? 라고 했더니 그는 나의 영웅이다. Is my hero. 그러니까 hero 무슨 씨야? 영웅이란 뜻이니까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누구 또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이름치죠. 무엇이니? 책상 무슨 씨? 이름씨. 넌 누구니? 자민 무슨 씨? 이름씨. 습니까? 누구 무엇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면 이름씨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네 말이 맞다. Yes, I. 그냥 한 단어로 해주세요. Right. 그런 내용이야. He is my hero. 그 사람 뭔데? What is he? 그 사람 내용이야. He is my hero. He is my hero. 오케이 다음 문장 아이고야 그래서 Really? Why do you like him? 오케이 이건 또 무슨 뜻일까? 정말 너는 왜? 너는 오케이 네. 정말이니? 너는 그를 왜 좋아하니? 정말이니? 네. Really? 너는 왜 너는 그를 좋아하니? Why do you like him? 오케이 너는 그 사람 왜 좋아해? Why do you like him? Him은 누구 대신 왔어요? Him. 박지성. 박지성. Why do you like 박지성이죠? 네. 자 이거 really 있죠? 이것도 엄청 줄여놨네요. 뭘 줄여놨냐면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원래는 뭐였냐? Is he really your show? 됐습니까? 그는 정말 네 영웅이니? Is he really your hero? Is he really your hero? Is he really your hero? 를 그냥 간단하게 정말? Really?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여기서 문장 하나 끝났습니다. 예. 물음표, 마침표, 느낌표가 있으면 문장이고요. 그럼 또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문장이죠? 예. 그럼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고 하다시만 하지 말고 그러면 두 더즈 디드도 얘기해 주세요. 하다시면 항상 하다시 두죠. 묻고 싶은 거 두가 앞에 나와있죠 지금. 예. 됐습니까? 좋아하는 이유 묻고 있습니다. 예. Why do you like 박지성? 됐습니까? 예. 자, 대화니까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이제 다른 친구가 이 질문을 들은 친구가 대답을 하겠죠. 이렇게 Tall, but he is a great soccer player. He isn't big or tall. He isn't big or tall. But he is a great soccer player. But he is a great soccer player. He isn't big or tall. But he is a great soccer player. 자, 그럼 또 이건 무슨 뜻일까? 그래서 그는 덩치가 크거나 키가 크지 않아요. He isn't big or tall. 그러나 그는 아주 훌륭한 축구 선수입니다. But he is a great soccer player. 맞습니까? 예. 오케이. 자, 이거는 축구 선수로서의 장점이야, 단점이야? 단점이죠. 근데 여기는 좋은 선수가 됐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는 뭐가 당연하다? But이 당연하지. 여기다가 이런 거 쓰면 절대로 안 되겠어요. 그렇습니까? 그는 덩치가 크거나 또는 키 크지 않아. 그리고 위대한 축구 선수야. 이상하죠. 않지만 키가 크지도 않고 덩치가 크지도 않지만 그러나 위대한 선수야. 이거 end 말고 버 써야 되겠고요. 여기서는 이제 묻고 답하기 뭐 할 거냐. 오케이.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위대한 축구 선수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 누구라고 물어보면 박지성이라고 알려주겠죠. 아, 그렇네. 그러니까 사커 플레이어, 축구 선수고 축구 선수 무슨 씨야? 축구 선수란 말은 하다 씨야, 어떤 씨야, 이름 씨야. 이름씨죠. 이름씨면 뭐 아니면 뭐에 대한 대답인데 누구 아니면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그랬잖아. 네. 어, 선생님 그레이시 있는데요. 어, 알았어. 그럼 위대한 축구선수는 그 무엇 아니냐? 똑같지. 얘는 그레이스는 어떤 씨로서 이름씨를 꾸며주려고 왔기 때문에 이 덩어리, 지금 표시한 이 덩어리에서 주인공은 뭐? 얘가 주인공이야. 그러니까 이게 궁금하다 그랬으니까 그레이트랑 상관없이 사커 플레이어, 축구선수, 무엇 축구선수. 자, 그럼 그는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세요. What is he? 아까랑 똑같죠? 됐습니까? Yeah. 그 남자 뭔데? What is he? 그 사람 뭐한 사람인데? What is he? 됐습니까? He's a great soccer player. What is 박지성? 박지성 is a great soccer player. 박지성 isn't big or tall. But 박지성 is a great soccer player. 오케이, 계속해서. Right. Take a look at
Take a look at that picture. Take a look at that picture. Okay, 이것도 무슨 뜻이에요? 테이크 어 룩에서 또 무슨 뜻이었어? 테이크 어 룩에서 무슨 뜻이었어? 이거랑 똑같은 뜻 아니었어요? 너 단어 할 때 했어 내가 이거랑 똑같은 뜻이라고. 무슨 뜻이야 테이크 어 룩 앳? 어머를 본다. 오케이, 그러면 테이크 어 룩 앳 댓 픽처 무슨 뜻이겠어? 문장의 뜻은? 사진들을 보다. 사진들? 사진들? 여기 사진들이 어딨어? 사진들이 여기 dead 있네요. dead. dead은 어디에 있는 몇 개? 멀리 있는 한 개. 그래서 우리말로 뜰 우리말 뜻은 뭐예요? 그것. 그것? 이거? 이거? 그것? 저것이잖아. 디스는 가까이 있는 거 한 개니까 이거라고. 몇 번이나 얘기했습니까? 지금 몇 번째 사진을 보라고 얘기하는 거야? 두 번째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사진 아까 전에 앞에 이 사진 봐 했더니 사람 얼굴 있는 사진 보여줬고 두 번째 사진엔 딴 거 있는 사진 또 보여주고 있는 거야. 자 이거 take a look at의 뜻이 뭐뭐를 보다니까 무슨 시야? 하다시로 시작했네. 뭐 할 때 쓰는 말이라고? 그러면 우리말로 자연스러운 뜻은 뭐야? 봐라! 저 사진을 됐습니까? 뭐뭐 하라라고 부탁하는 거잖아. 좀 봐라. Take a look at 무엇을? That picture. Okay. 그래서 한번 보세요. Take a look at 뭘요? Picture. 뭔 picture? That picture. Take a look at that picture. 오케이, 그럼 사진 속에 뭐가 들어 있을까? 그래서 계속. His feet look ugly. His feet look ugly. 오케이, 그래서 이건 또 무슨 뜻일까? 히스가 뭐야? 그의 히스 핏은 뭐야? 그의 발등. 룩 어울리 무슨 뜻이겠어? 어글리 무슨 뜻이야? 무슨 씨야? 어떤 사람? 어글리한 사람. 룩 뒤에 무슨 씨야 지금? 룩 뒤에 무슨 씨야? 단어 할 때 분명히 룩 뒤에 어떤 씨가 어떤 뜻이라는 거 뺏겼습니다. 룩 뒤에 어떤 씨 오면 무슨 뜻이라 했어? 어때 보인다라고 했죠. Look at은 뭐뭐를 쳐다보다고 Look at하고 take a look at하고 똑같이 뭘 쳐다보라는 얘기고 Look 뒤에 어떤 씨가 오면 어때 보인다라 했습니다. 그럼 Look ugly가 뭐겠어? 이런 뜻이죠. His feet 앞만 길어봤자 이건 발 몇 개야? 하나. 한번 길어봤자 잇. 이게 잇이죠? 네. 여기 발 둘이라며. 풋은 발 하나고 핏은 발 여러 개. 두 개 이상일 때 핏이라며. 그럼 히스 핏은 한번 길어봤자 뭐야? 데이잖아. 그것들 못생겨 보인다. They look ugly. 사진 속에 있는 게 뭐란 말이야 지금? 발 사진 한 말. 발 사진. 근데 발이 몇 개가 보여 지금?
여기에 his foot이 아니고 his feet look ugly라고 뭐 take a look at that picture 했어 이 앞에서 이 저 사진 좀 봐 그랬더니 그 사진을 보고 얘가 his feet look ugly라고 대답하는 거잖아. 그럼 사진 속에 있는 발은 하나겠어 하나 두 개 이상이겠어. 그러니까 his feet look ugly라고 했고 애를 안 만기려봤자 뭐야. 됐어? 자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겠어요? 이렇게 물었겠죠?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어 이제 영어로 해볼까요? 이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예요? 그럼 그거 뭐 어떤이죠? 어떤이 영어로 뭐였어요? 어떤이란 질문을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게 When, where, how, why, who, what 중에 뭐였어요? how 그래서 그의 발들이 어때 보이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겠다? How is it look? 자, 이거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 내가 붙여서 얘기하라고 그랬죠? 하다시면 하다시 그래 그러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유가 도대체 여기 유가 있어 어디? 유가 어디 왜 나오는데 갑자기 여기 있던 두 거 일로 오면 되네 How do his feet look? How do his feet look? 오케이 한번 길어봤자 네 그것들 어때 보이니? How do they look? How do they look? 그것들 어때 보이니? How do they look? How do they look? 그의 발들은 어때 보이니? Hey,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His feet look ugly. Hey,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do they look? 그건 안 만기려봤자 한 거고요. 안 만기려봤자 하지 마세요. 그의 말들은 이걸 용어로 해달라고요. 안 만기려봤자 하지 말고. How do his feet look? How do his feet look? 그의 발들은 어때 보이니? How do his feet look?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do his feet look? 했더니 대답이 His feet look look 뒤에 어떤 시네요? look 뒤에 어떤 시는 무슨 뜻이라고요? 어때 보인다 look happy는 그럼 뭘까? look happy 행복해 보인다 look sad는 슬퍼 보인다 됐습니까? 자, 이 문장 정리하겠습니다 이 문장은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고?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고? 하다시 지금 하면 그 붙여서 얘기하라고 그랬잖아 하다시 두고 하다시 두인 이유는 his feet이 he, she, it이 아니고 안만 길어봤자 데이니까 그리고 ugly는 못생긴 이란 뜻이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영어로 어떤이 뭐다? How. 됐습니까? Yeah. 오케이 계속해서 Right. Right. He has a lot of scars. A lot of scars. On his feet. Too. He has. A lot of scars. On his feet. Okay. 자 그래서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Right 또 나왔네. 단어를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까? A lot of 뭐였어요? 스카르스 뭐였어요? 스카르스 오리스 페이드 뭐였어요? 히스인데 히스 맞아 그는 또한 발에 상처도 많아. Yes, right. He has a lot of scars on his feet too. 맞아. 못생긴 거 맞아. 그리고 상처도 많아. He has a lot of scars. A lot of scars. 많은 상처들. A lot of scars. 어디에? On his feet. 자, 맞다 라는 말은 뭐 대신 왔냐? 그래. 그의 발들은 못생겨 보인다 대신 왔죠. 그럼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뭘까요? Yes. Yes. His feet look ugly. 이거 대신 왔습니다. 됐습니까? 그래, 그의 발 못생긴 거 맞아. Yes, his feet look ugly. Yes, his feet look ugly. 됐습니까? 자, 이거를 근데 간단하게 할 수 있어. Yes. They do. Look 무슨 시였어? Look 무슨 시야? 하다시피. 그래서 그래 그것들 맞아. Yes they do. Yes they do. 됐습니까? 이걸 그냥 줄여서 뭐로 했다? Yes his feet look ugly를 right 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몇 가지 없애버릴 거예요. 묻고 답하기 하기 위해서.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얘도 없애고요. 묻고 답하게 하는 데는 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 대답 듣고 싶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은 뭔 어떤이야. 어떤 못생긴이고요. 이게 어떤 씨입니까? 스칼가? 스칼가 어떤 씨입니까? 스칼 무슨 씨예요? 상처 무슨 씨예요? 이게 무엇이니 무엇이야 상처인데요. 무엇이잖아. 이름 씨잖아. 이름 씨는 누구 무엇 중에 하나라니까. 어? 이렇게 물어 많은 상처들은 여기 이렇게 말들을 내겠네. 그는 발에 무엇을 가지고 있니? 많은 상처를 갖고 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럼 영어로 표현해 보세요. What? Does he? 이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야죠. 이거죠 가지고 있다.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얘가 얘 되는 거. 자, 이거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하다시피.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돼요. 얘 has의 원래 모습이 have인 거 몰라요? 이것도 가지고 있다고 이것도 가지고 있다 아니에요? 이게 원래 모습. 이건 do가 들어 있을 때 모습이고. 이건 does가 들어 있을 때 모습이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는 발에 무엇을 갖고 있니? What does he have? 이라고 묻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대답 듣고 싶어. 꽤바래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뭐에 준비됐어? 그의 발에 상처가 많아. 그의 발에. 그의 발에. 그는 어디에 많은 상처를 갖고 있니라고 묻겠죠? 어디에 발에.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잖아. 어디, 발에. 맞습니까? 그는 이 말을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는 어디에 많은 상처를 갖고 있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되겠다? Where does he have a lot of wounds?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는 어디에 상처가 많니?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맞다. 맞다. 맞아. Right. 그는 가지고 있어. He has 무엇을? Oh. 많은 상처들. Scales. 어디에? On his feet. 마찬가지로 two. 됐습니까? 오케이. 많은 상처가 뭐라고요? A lot of scars. 오케이. 그다음. Why? Does he have ugly feet? Why does he have ugly feet? Ugly feet. Okay, 이건 또 무슨 뜻이에요? 왜? 그는 가지고 있니? 못생긴 발들을. 됐습니까? 그는 왜 못생긴 발 갖고 있어? Okay. 가지고 있는 이유를 어떤 남자가 가지고 있는 이유를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되겠죠. Why does he have? 너는 왜 갖고 있니? Why do you have? 그는 왜 가지고 있니? Why does he have? 그녀는 왜 가지고 있니? Why does she have? 그것은 왜 가지고 있니? Why does it have? 그들은 왜 가지고 있니? Why do they have? 내가 왜 가지고 있지? Why do I have? 됐습니까?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예요? 됐습니까? 예. 오케이. 안녕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왜? 그는 가지고 있니? 무엇을? 시험지 있으니까 쳐. 못생긴 발들. Ugly feet. Why does he have ugly feet? 뭐라고요? Why does he have ugly fee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랬더니. Because he practices. Because he practices very hard all the time. Okay, 이것도 무슨 뜻일까? 그렇죠. 매우 열심히 한다. 그렇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누가 답니다. 그가 연습한다. He practices. 그가 연습한다. He practices.
근데 여기 앞에다 because를 붙이니까 누가 뭐뭐 하기 때문에로 바뀌죠. 그가 연습하기 때문에 because he practices 어떻게? Very hard. 언제? All the time.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묻고 답하기를 위해서 얘를 잠깐 없앨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럼 누가 다 앞에 왔네요. 그럼 얘도 바뀌겠죠? 어떻게 바뀌어요?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매우 열심히란 대답 듣고 싶어. 자, 우리말로 생각, 이제 우리말 하는 거 잠깐. 매우 열심히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어떻게 매우 열심히 어떻게 매우 열심히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만들 거냐 하면은 그가 항상 어떻게 연습하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메리아드는 어떻게 어떤 어떻게 뭐였어요? 아까 나왔어요. 어떤 어떻게 where는 어디죠? 그 다음에 됐습니까? 그는 항상 어떻게 연습합니까? How does he practice all the time? 됐습니까? How does he practice all the time? He practices very hard all the time. 됐습니까? 자, 그럼 보겠습니다. 그가 연습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언제 됐습니까? 이렇게 훌륭해요. 그래서 and it made his feet ugly. Okay. 그래서 이것도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그것을 만들었다. 그 인터를 못 생기게.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만들어 버렸어요. And it made 무엇을? His face을 어떻게 ugly하게 됐습니까? 자, 요거 뭐 대신 왔을까요? 이게 뭐 대신 왔냐고. 그리고 그가 항상 열심히 하는 것이 그의 발을 못생기게 만들었다고요. 영어로 하면 and that he practices very hard all the time made his feet look ugly. Made his feet ugly. 원래 문장은 뭐라고요? And it made his 뭐야? 원래 문장은 뭐라고요? And that he practices very hard all the time made his feet ugly. 원래 문장은 뭐라고요? And that he practices very hard all the time made his feet ugly. 됐습니까? 길 가다가 인 만나면 고맙다 하세요. 예.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묻고 답하기. 자, 여섯. 자, 이건 이제 묻고 답하기 할 거니까 얘는 항상 이렇게 돼 있을 거고요.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예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중에 뭐예요? 그것은 무엇을 못생기게 만들었니? 이거 만들어 보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영어로 did it make 원래 무슨 make죠? Yeah. what은 his, his은 저 앞에 갔습니다.
already. 오케이. 그것이 무엇을 못생기게 만들었니? What did it make ugly? It made his feet ugly.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뭐 해볼 거냐? 이거 여섯 가지 질문 뭐죠? 중에 뭐죠? 이런 시. 어떤 시고요?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그것이 그의 발을 어떻게 만들었니? 그러니까 그럼 이거 묻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How did it make 그것이 그의 발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His feet. 됐습니까? 오케이. Okay. 수고했습니다. Come on.